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종목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 상반기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멘트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3월 들어 새롭게 발표되는 경제지표 및 이벤트를 앞두고 조종 장세를 연출하던 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급작스런 파산과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향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급격히 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3월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상폭 25pp 확률이 가장 높게 형성되었고 금리 동결을 예상한 확률도 30% 이상 형성되었으며 골드만삭스 역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만일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인 점도표 수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 조기에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3월 22일까지 미국 금융권 상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폭 하락 또는 금리 동결 및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장기 소외 업종 및 성장주 반등 기대감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해당하는 업종군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업종은 시멘트 업종입니다. 시멘트 업종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원재료 급등에 피해를 본 업종인데 원가의 30% 정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급등이 지속되자 작년 두 차례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등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올해는 비수기임에도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인 1월과 2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예상외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2월까지 누적 출하량은 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특히 2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출하량을 기록했던 2017년보다도 증가한 출하량을 기록한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광주 붕괴사고 이후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단위당 투입되는 수요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콘크리트 제조 혼합재로 사용되는 슬래그 및 플라이 애쉬 공급 부족으로 시멘트 사용량이 10% 정도 더 증가했고 여기에 지난해 4분기에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공정 지연도 시멘트 수요 증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시멘트업 성수기에 진입하는데 상반기 시멘트 생산 공장 보수가 예정된 사업장이 많아 시멘트 부족 현상은 상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어 결국 시멘트 제조사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멘트 업계에 대한 실적 저하 요인도 있는데요. 원가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이미 1분기에 킬로와트당 13.1원을 올린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38.5원 인상할 계획으로 원가 부담이 상당할 수 있는데 다행인 점은 원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 55% 이상 하락한 관계로 전기비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멘트 업계는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어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에 업종 내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시멘트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1967년 설립되고 2018년 한라 시멘트 인수를 통해 매출액 기준 국내 3위로 올라선 시멘트 제조회사로 시가총액 역시 3위 수준인 3,500억 원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실적 안정성과 저평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실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순환연료 대체율이 21년 기준 44.8%로 국내 1위라는 점인데요. 순환연료 대체율이 높을수록 유연탄 대신 폐자원 활용이 가능해 탄소 배출 감소 및 유연탄 가격 민감도가 하락해 수익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현재 주가가 PER 4.6배, PBR 0.35배로 업종 내 최저 수준을 저평가를 기록 중인데요.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삼표시멘트의 작년 영업이익 수준이 아세아시멘트의 60%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업황 호전과 저평가 매력에 근거한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멘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